안녕하세요. 하나세안 영업사원 소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락사를 영업해보고자 합니다. 락사는 코코넛 밀크와 커리 베이스, 해산물이나 닭고기 육수를 사용해 만드는 매콤한 쌀국수 요리예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유명하지 않은 요리라 많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새 우리 한국인들도 마라처럼 향이 강한 음식에 기대하신 데다가 명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쌀국수면이라 엄청 진입장벽이 높진 않을 거예요. 일단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AKF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아세안 문예원의 아세안 요리 레시피 카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좋은 레시피 배포에 감사드리며 이제 요리 시작할게요. 국물이 중요한 국수답게 재료가 참 많죠. 근데 또 한국 음식에 흔히 들어가는 재료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 재료들은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쌀국수면은 차가운 물 20분 정도 불려야 돼요. 찬물에 면을 담그고 다른 요리 손질을 할게요. 그동안 양파 40g은 채 썰고 양파 30g은 다져줍니다. 그리고 피시볼을 준비해야 하는데 집에 어묵볼이 있더라고요. 피시볼을 어묵볼로 대체해서 몇 개 썰어줬어요. 아삭한 식감의 숙주는 빠르게 데쳐서 미리 준비시켜둘게요. 이제 육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냄비에 식용유를 두른 후 다져뒀던 양파와 레드커리 페이스트, 간마늘을 넣고 볶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새우 두 마리를 넣고 볶아줍니다. 아, 이때 양념이 굉장히 빨리 탑니다. 새우를 넣고 아주 잠깐 볶다가 금방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은 후 치킨 스톡도 넣어줍니다. 육수가 어느 정도 끓으면 여기에 코코넛 밀크, 어슷썰기한 레몬그라스, 채썬 양파, 청경채, 어묵버릇 넣어 끓여주시면 되세요. 이제 육수는 끝이 났어요. 아까 불려두었던 쌀국수면 넣고 피쉬소스와 설탕으로 간을 해줍니다. 저는 간이 충분하길래 설탕만 조금 넣어줬어요. 이제 면만 익으면 락사 완성입니다. 마지막엔 취향에 맞게 토핑들도 추가해주세요. 저는 숙주, 라임, 홍고추를 추가했습니다. 재료가 구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조리 방법은 생각보다 쉽죠? 아세안 요리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해외여행 못 가는 요즘 아세안의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요리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저의 상황에 맞게 재료가 생략된 것도 있어요. 혹시 전문가 선생님이 만드신 진짜 락사가 궁금하시다면 아세안 문화원 유튜브에서 락사의 조리 과정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락사 영업당하신 분 있으실까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 하나세안 영업사원은 정말 은과일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하나세안을 영업하러 오겠습니다. 모두 하나세안 하세요.